누구도 우리 팀을 기대하지 않았고 바로 탈락할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선수들이 잠재력이 있는데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FIFA 2회 연속 4강 진출을 이룬 김은중 U20 축구 대표팀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울먹이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 최석현의 결승 헤딩 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습니다. 한국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와 스태프들은 모두 뛰어나와 환호했고 나이지리아 선수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머리를 감싸주는 등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이강인이 대회 골든볼을 차지했던 2019년 폴란드 대회 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4강에 진출할 수 있었죠. 한국 축구가 지금까지 각종 대회에서 4강 이상 성적을 낸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두 대회 연속 4강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은중 감독은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은중 감독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집중력 싸움이니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국의 힘을 보여주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이 선수들이 한국 축구의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4년생이 대부분인 이번 U20 대표팀은 코로나 여파로 경기 경험을 제대로 쌓지 못한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2017년 이승우나 2019년 이강인 같은 확실한 에이스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소속팀의 주전급 선수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U20 대표팀을 골짜기 세대, 낀 세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래로 푹 파이고 사이에 끼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광탈할 것이다 라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만난 우승후보 프랑스를 2-1로 꺾고 이어 온두라스전과 감비아전에서 잇따라 비기면서 지지 않는 축구의 진가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한국은 16강에서 에콰도르를 이겼고 8강에서 최대 난적이었던 나이지리아까지 잠재웠죠. 김은중 감독은 눈물을 훔치면서도 인터뷰 끝에 선수들이 자기 손으로 잠재력을 끌어냈다. 대단하다며 모든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습니다. 해외 매체들 역시 김은중 감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지리아의 승리를 예상할 때 한국의 승리를 예상한 해외 매체도 있었는데요. 특히 나이지리아 매체 오페라는 자국 매체들과는 달리 나이지리아가 한국을 넘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난 뒤 나이지리아가 한국에 패한 것에 대해 자신만을 탓해야 하는 이유라는 기사를 통해 진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먼저 수비의 취약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이지리아는 개인기를 중요시하고 수비는 취약한 반면 한국은 강력한 팀을 상대로도 이미 입증된 공격력과 엄청난 속도와 기술, 마무리 능력까지 보유해 나이지리아 수비들은 한국 공격수들을 상대로 견고한 수비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가장 큰 이유로 레전드 선수 출신이자 이번 대회 사령탑으로서 훌륭하게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은중 감독을 주목합니다. 기사를 보면 현재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김은중 감독은 1988년 방콕 아시안게임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4년 중국 AFC 아시안컵 등 한국 대표로 출전한 경험이 많은 감독이며 그 경험치가 큰 강점이다라고 분석합니다. 영국 BBC 역시 한국이 FIFA U20 월드컵에서 나이지리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기사에서 16강에서 개최국 아르헨티나에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준 나이지리아가 한국의 엄청난 조직력에 의해 탈락하면서 또다시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도 대회 내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은중 감독이 승리의 순간만큼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눈물을 삼키며 어렵게 인터뷰를 이어가는 김 감독에게 선수들은 기쁨이 담긴 물세례를 안겨주었죠. 이 모습 역시 어린 선수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는 진정한 감독의 모습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표팀은 팀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낸 엄청난 조직력과 끈끈한 유대감으로 대회 내내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우리 선수들이 매경기 전후 들고 나타나는 18번 유니폼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유니폼은 부상을 당해 눈물을 머금고 조기 귀국한 박승호의 유니폼입니다. 박승호는 지난 5월 26일 열린 온두라스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동점골을 넣어 2-2 무승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득점 직후 오른쪽 발목 부상을 당했고 남은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진 박승호는 지난 1일 휠체어를 타고 먼저 귀국했습니다. 박승호는 대표팀의 자신감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아쉬운 마음도 꼭꼭 숨긴 채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박승호를 잊지 않았습니다. 8강 진출 후 김은중 감독이 먼저 귀국한 박승호를 포함해 21명이 함께 만든 승리라며 박승호를 챙겼고 선수들 역시 매경기 전후 박승호의 18번 유니폼을 잊지 않고 들어올렸습니다.
4강 진출한 뒤 축제 현장에서도 박승우의 유니폼은 늘 함께였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우리 대표팀의 우정을 보며 감동받았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명언을 그대로 적용하는 팀이라고 극찬을 보냈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에는 아예 이번 경기에 감동해 한국을 응원하겠다는 응원팀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축구 전문 매체 더울 역시 U20 월드컵 나이지리아 한국의 1-0 패배 후 가슴 아픈 퇴장이라는 기사에서 김은중 감독과 라단보소 나이지리아 감독을 비교했습니다. 이번 나이지리아 패배의 책임은 토너먼트를 치르면서 팀을 발전시키지 못한 감독에게 있으며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한국 대표팀을 얕잡아 봤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쉬운 상대로 생각한 라단보소 감독은 나이지리아 대표팀 전체를 안일하게 만들었으며 한국 대표팀의 단결력은 결국 나이지리아를 탈락시키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현지 매체들은 아쉬운 골 결정력에 한탄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매체 더 가디언은 실용적인 한국이 나이지리아를 제압했다. 한국은 축구가 점유율 이하인 골로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나이지리아가 집중력을 잃은 틈을 타 득점했고 이후 나이지리아는 한국의 수비를 뚫지 못했다고 전했죠. 또한 나이지리아 매체 프리미엄 타임스는 나이지리아의 라단보소 감독과 달리 한국의 김은중 감독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냈고 그건 곧 승리로 연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감독은 중학교 시절 왼쪽 눈을 공에 맞아 다쳤습니다. 그 눈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실명 수준까지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득점력을 뽐내 샤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프로 무대에선 골잡이로 이름을 날렸지만 대표팀에서는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선수 시절 아쉬웠던 태극 마크를 단 지도자로서 김 감독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선수 시절 샤프라는 별명처럼 날카로운 선수비 후역습으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오는 9일 오전 6시 결승을 놓고 이탈리아와 맞붙습니다. 이탈리아는 만만치 않은 팀이죠. 2017년 한국 대회 3위, 2019년 폴란드 대회 4위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3회 연속 4강에 올랐고 유럽 팀들은 상대적으로 U20 월드컵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 편이지만 이탈리아는 매 대회 선수 차출부터 공을 들이며 대회 우승을 향한 야망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상대팀과 신경전 끝에 단체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거친 팀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역시 이를 깔며 2017년 최고 성적을 넘어 사상 처음으로 정상까지 오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로 뭉친 김은중 후에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원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안전하게 부상 없이 지금처럼 서로를 믿고 좋은 결과 내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